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태영호 의원님 발언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4.3의 배후 주동은 사실은 김일성이 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도 사실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제 이용당한 거다. 아마 이분이 북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저도 뭐 북에서 계신 어떤 거. 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아, 본인이 뭐 말은 북에서 그렇게 배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북에서 받았던 교육, 이 북에서 받았던 주체사상 교육, 주체사상식 역사관에 기초한 교육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에서 징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예, 예. 이런 겁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하나원에 들어오면 예. 이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이 귀화할 때는 시험을 봐요. 역사 교육. 예. 되게 세게 봅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역사 교육.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와 그렇게 가깝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역사 교육과 다른 내용들도 배우고 들어왔다가 다시 공부해서 귀화 시험을 보거든요. 북한식 교육에 완전히 몰두해서 세뇌되었던 분들이 탈북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착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역사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태영호 의원님을 보면서 저는 저게 남쪽의 무슨 논쟁이 아니라 북한식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가 공인했던 내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역사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탈북자에 대한 역사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하나원에서도 이 탈북한 분들이 우리 사회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역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우상호 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예,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역사 교육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는 이게 방향으로 이게 왜 그런가면은 청소년 시기에 세뇌돼서 완전히 소신화돼 있는 분들 일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로 다시 공부하고 그것을 예, 바꿔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역사 교육을 좀 강화하시겠습니까? 예, 역사 교육이나 예. 우리 사회 그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예. 그 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원래 이제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도감청 문제였잖아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었습니까? 그 아직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언급을 들은 게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들은 게 없어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들은 게 네, 있냐고 물어봤지 없습니다. 조사가 네. 진행 중이냐 아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언급이 서로 오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실무적 차원의 건 대통령 정상회담 자리에서 건. 이게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조사 진행 결과가 중이라서. 나와야 저희가. 결과가 언제 나온답니까? 그건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씨는 왜 미국 쪽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었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아, 그건 사실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의 입장이 항상 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교 참사가 생긴다는 지적을 제가 이전에 두 번 했는데 예.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도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고 미국이 이걸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저도 대한민국 국격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항의하고 혹은 해명을 요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나중에 듣더라도 최소한의 국가를 대신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나 항의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지 못하면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전달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없었나요? 아, 물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조사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고 외교부가 했나요? 거고요. 대통령 안보실에서 했나요? 사실 그 제가 부임하기 전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볼 때 당연히 양쪽에서 다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항의할 수 없는 정도의 대한민국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이거 방류를 언제쯤 하려고 한답니까? 일본 측 반응은 목표는 7월
여름 정도, 봄과 여름 사이 올해 여름 정도요? 예, 예. 급박하네요. 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의 시찰단의 조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 방류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미 방문하고 싶은 장소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해오고 있고 일본도 상당히 긍정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것은 확보한 자료도 있고 IAEA 측으로부터 받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예. 제가 과기정통위를 했습니다. 이 원전 문제 오래 다뤘거든요. 네. 이 문제는 1년, 2년을 조사해도 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국내도 그래요. 오염 문제나 이런 게. 1박 2일, 2박 3일 가서 시찰해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해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과학자 중에 1박 2일, 2박 3일 가서 이 원전의 방류, 오염수 방류가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최대한 가능하대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야 돼요. 이원우 의원님은 과기정통위원장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자꾸 저쪽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의례적인 과정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런 문제를 떠안으려는 노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 여름에 방류가 시작됐을 때 제주도와 부산 경남의 해안가에 사시는 주민들, 전남 전북 지역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두렵지 않으세요? 의원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우리 정부 책임으로 올까 두렵지 않으세요? 의원님, 사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일관되게 그대로 취해오고 있는 조치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시찰단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지금 그동안 저희가 IAEA를 통해서 IAEA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한 분이 가 있고 저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시찰단 하나를 더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중증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통이 와서 제일 처음 질의할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제가. 예. IAEA에 우리 한국 과학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납득할 만한 대한민국을 납득할 만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류를 용인하거나 방임해서 안 된다고 할 때 장관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고작 그건... 우리 방법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1박 2일, 2박 3일 시찰단을 보내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완전히 일본 쪽에 그 방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시찰단까지 보내서 확인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찰단의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아니 1박 3일, 그리고... 1박 3일 당연히 무진하지. 자, 마무리하시고 보충 질의 때 좀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